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6시에 음원이 공개가 돼요. 뮤직비디오랑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앨범인데 아쉬운 부분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정말 고생하면서 찍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. 아,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지금 딱 공지를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라이브를 켜게 됐어요. 이번 앨범으로 음악 방송이 없어요. 아쉽지만 방송은 없고 오늘 뮤비 공개되고 안무 영상 찍은 곳까지 공개가 되면 이번 앨범 그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아쉽지만 이번에 팬분들에게 좀 다른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오랜만에 또 컴백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최선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, 이 앨범에. 제가 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다 보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죠? 그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확인을 좀 해봤는데 우선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앨범이 뭐 1차, 2차 이렇게 풀린다고는 하는데 그게 중국에서만 풀리는 건 아니래요. 뭐 전 세계적으로 풀린다고 했는데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앨범을 발매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런 걸 좀 듣질 못했어요. 사실 이렇게 아이돌 머리까지 했는데 우리 팬분들이 한 번도 못 본다니 너무 너무 아쉽네요. 진짜 쏟아부었는데 이 앨범에 너무 고생하면서 준비하고 했는데
네, 1차 이천장도 중국에서만 풀리는 건 아니래요.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. 조금의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머릿결이요? 탈색? 탈색을 세 번을 했는데 제가 핑크 머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뭐 뮤직비디오 말고 이렇게 보신 게 없어서 그래도 유튜브도 많이 찍어놨거든요, 핑크 머리를 염색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런 걸로 많이 채워볼게요. 아 사실 이번 앨범의 의미랑 뭐 뮤비 컨셉이라든지 곡 셀렉부터 해서 제가 정말 어느 하나 빠진 거 없이 거의 혼자 했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앨범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가장 어려웠고 그만큼 또 잘 하고 싶었던 욕심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사실 사진이나 뭐 티저 공개들이 좀 늦었잖아요. 그리고 사진도 아직 많이 공개가 안 되는데 오늘 6시 지나고 나서 제가 오늘 녹화 하나 끝나고 나면 많이 풀 거예요. 저 혼자 갖고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. 파란 머리 진짜 요즘 유행이라는데 이번 앨범으로는 사실 어떤 행사도 어떤 일정이 없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한국 팬분들도 중국에서만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 조금은 안 하셔도 돼요.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
많이 못해줘서. 미안하고.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팬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. 오늘 6시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 많이 들어봐주시고, 타이틀곡 말고 수록곡까지